토끼와 거북이. 잘난 척하기 좋아하는 토끼가 깡충깡충 뛰어가다가 느릿느릿 기어가는 거북이를 발견했어요. 어이 거북이야, 나랑 저 산 꼭대기까지 누가 더 빨리 가는지 시합해볼래? 좋아, 그러지 뭐. 토끼는 속으로 거북이를 비웃었어요. 하하하, 내가 기어가도 너보다는 빠르겠다. 경주가 시작되었어요. 토끼는 빠른 발로 깡충깡충 뛰었고, 거북이는 느릿느릿 천천히 기어갔어요. 토끼가 신나게 앞서다가 뒤를 돌아보니 거북이는 아직도 저만큼 아래에 있었죠. 하하하, 느림보 거북이, 난 잠깐 쉬었다 가야겠다. 그런데 잠시 쉰다는 게 그만 잠이 들고 만 거예요. 거북이는 포기하지 않고 땀에 뻘뻘 흘리며 열심히 기어갔어요. 어느새 해가 지고 별이 뜨는 밤이 되었죠. 잠에서 깬 토끼가 뒤를 돌아다 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산 꼭대기에서 거북이가 토끼를 불렀어요. 토끼야, 난 도착했어. 뒤늦게 토끼가 달려가 보았지만 이미 거북이가 이긴 뒤였죠. 거북이를 무시한 토끼는 웃음거리만 되었답니다.